휘발유를 품고 불을 지른 A씨는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 A군이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70대 노부부가 반려견 두 마리를 키우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무려 100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네, 2019년 결산입니다. 어제는 의인 특집에 이어서 또 오늘은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참 전국적으로 대형 참사나 재해도 잇따른 한 해였지만 유난히 흉악 범죄나 예기치 못한 사고도 많았어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안타까워했던 한 해였던 것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도 훈훈하게 의인 특집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네, 새해에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이제 예방하자는 네.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었던 이 진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 범인은 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익숙해졌을 이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인득 씨였는데요. 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그 현장 모습 한번 보시죠. 네, 지난 4월 17일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가운데 한 남자가 주민들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남자는 단지 주민이었던 안인득 씨였는데요. 불을 지른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가진 주민들을 상대로 급소만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칼과 휘발유를 사전에 구입해서 범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요게 주차장에 한 분, 3동 1층 계단 입구에 한 분,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조카도 지금 병원에서 지금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은 그런 가족인데 이런 재앙이 닥쳐서 가족이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분만 해도 다섯 분, 그중에는 또 초등학교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기에 찔려서 네 명이 중상해를 입었었고요. 또 화재 등으로 인해서 13분이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일부는 지금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서 일상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죠. 뭐 주민들도 그렇고 정말 온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단순한 아파트 화재로 알았었는데 그죠? 전 그게 아니었고요. 얼마 전에 이 안인득 사건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안인득의 국선 변호사는 이 네.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요. 1심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이른바 이 안인득 방지법, 즉 네. 보호 관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 지난 2010년에 이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네.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여러 번 위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리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때의 한계를 보완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안전망에 문제가 있던 것도 노출이 됐었고 그죠? 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리고요. 또 유독 올 한 해는 저 어린 친구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드나드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지난 7월 29일입니다. 부산 민락동 회센터 지하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러 들어간 친구가 축 늘어진 상태로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인은 바로 유독가스 중독인데요. 급히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고생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참 저희들도 당연히 기억납니다. 저희 시사만사에서도 소리가 되었었고 그죠? 이거 저기 투병 생활이 상당히 길었었죠. 맞습니다. 이곳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상당히 관심을 네. 가지고 봤었는데 이 사고 이후에도 이 공중 화장실 관리 주체를 두고요. 네. 이 관리 사무소와 이 구청이 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안심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학생이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이 숨을 거뒀는데요. 네. 저도 이제 빈소에 가서 저라도 대신 사죄하겠다 인사도 드렸고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지금이라도 네. 다시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네, 지난 2월에는요 해운대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그 초등학생이 그 발판에 팔꿈치가 끼어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기백이 사건이었죠.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거 지나가던 누가 이거 손만 이쪽에 내밀었어도 이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참 그런 사건이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유아용 풀장이라서 수심이 7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기백군은 결국 대학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가 또래 친구 3명에게 네.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저희한테, 의료진들한테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저희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오히려 저가 그 말에 더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기백이가 하늘나라에서 활짝 좀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번에 좀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저기 황당하고 저 어이없는 사건도 이거 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되었었죠.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꼽아봤습니다. 네. 지난 11월 해운대 하늘을 날았던 외국인들 사건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네, 여기는 한밤중에 해운대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고요. 착륙한 곳은 중동의 대형마트 주차장이었는데요. 네. 낙하산 하나를 메고 40층 건물에서 몸을 던진 겁니다. 네, 이 영상 속의 주인공은 러시아에서 온 이 자칭, 네. 자칭입니다. 자칭 베이스 점프 예술가 두 명이었습니다. 아하, 이들은 네. 전 세계의 높은 건물을 찾아서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일명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분들이군요. 말썽꾸러기들입니다. 네. 초고층 빌딩 천지인 이 부산 해운대까지 원정을 왔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날 이 또 하나의 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군함로의 한 빌딩입니다. 네. 네, 낙하산이 내려오더니 해운대역 폐선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폐선부지에 내려앉았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휴일 낮이라서 주변에 지켜보는 시민들도 많았었습니다. 아하, 저 모습이군요. 네. 네. 네, 결국 이들은 시민 제보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그 부산에 있는 101층 높이의 LCT 건물이었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아파트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승강기가 운행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고공낙하를 포기했었다라고 말은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하. 이들이 러시아로 출국한 직후에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네. LCT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그 사진을 한 장 찍고 글에는 한국을 떠나며 베이스 네. 페스티벌이라는 글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은 101층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조롱을 한 셈이죠. 출국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네요. 네. 하고 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방 먹은 셈인데 그죠? 그래도 뭐 이거 안전사고가 없었기에 천만 다행은 다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좀 다르게 이 얼간이 절도범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시겠죠. 지난 봄이었는데요. 이 저희를 웃게 했던 절도범의 모습 다시 찾아왔습니다. 합장을 하는데 그죠? 네. 이곳은 부산 금정구의 한 사찰입니다. 네. 이 조용히 법당에 들어간 남자가 이 합장 한번 하더니 네. 몸을 숙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신도들의 가방을 뒤지는 건데 돈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다가 네. 코도 한번 풀고요. 네, 다시 신도의 가방을 뒤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훔친 돈이 50여만 원. 이 남성은 절도죄로 입건됐습니다. 아니 저면 저 화면 보고 저 아마 저들의 신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른 도둑으로 저희들이 네.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부처님이 혼내실까봐 겁이 좀 났던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런가 하면 정말 뻔뻔한 도둑도 있습니다. 네.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금품을 절취를 한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마치 퇴근하고 돌아온 집주인 마냥 행동이 자연스러운 이 남성. 아, 네. 얼마 전 이사 나간 전 세입자였습니다. 아. 반납 안 한 카드키로 남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총 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정보를 시민 여러분들께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도어락을 초기화하지 않은 채 이 네. 비밀번호만 바꾸면 마스터키로 문을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 바꾼 거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의 세입자들이 이 도어락 초기화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네, 남성은 이 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네. 이 건물 CCTV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건물 20층까지는 승강기를 이용하고 네. 그리고 40층까지는 걸어 올라갔다가 이 범행 후에는 헬멧을 쓰고 나오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네, 근데 결국 세 번째 범행에서 집주인이 네. 설치해 놓은 홈TV에 딱 걸렸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가 홈TV를 설치했는데 다시 침입한 절도범이 인상착의가 찍혔고 절도범이 홈TV도 분해해서 설치해가지고 도주를 하였고 홈TV에 찍힌 인상착의 상대로 감문수사한 과정에서 절도범을 즉시 검거를 했으며 네, 남성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형사 입건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훔친 돈은 전부 뭐 로또를 사거나 생활비로 다 탕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집주인이 혼자 사는 여성이어서 네. 좀 더 마음이 좀 쓰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올해는 정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 사건도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정말 참 이런 뉴스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과 관련된 사건도 또 있었죠? 맞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가 100여 마리로 불어난 사건이었는데요. 네. 아, 네. 이 통영의 70대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시민의 제보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두 마리 정도를 키우다가 1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친 교배가 되고 계속적으로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고 계속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산중턱에 있는 위치다 보니까 관절도 안 좋으시고 더 이상 그 할머니 또 병간호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키우지를 못하겠다. 저 기억납니다. 저 개들이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런 소리도 했었는데요. 이 개들 지금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냐 그런 걱정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100마리 중에 15마리는 네. 참 귀엽고 네, 아주 예뻐서 바로 입양이 됐는데요. 네. 이 나머지 15마리 정도는 이 사람이 손을 잘 타질 않아서 이 들깨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생성이 강했군요. 네, 그래서 입양이 되지 못하고 결국 네. 보호소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건강이 악화가 되면 네.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올 한 해 우리를 울리고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 사고들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 연말에 우리 치사만사 시간에 이거 좀 소개할 사건, 사고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